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다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더 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너희 귀가 먼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먼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력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력을 당하였으나 노력자들에게 돌려줘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력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주어 너를 구속하 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문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더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재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여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희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44장.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요술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 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발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로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했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목공은 줄을 누려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뗄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아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남은 재료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울려라.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다.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셔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